2시인데 옆에 앉았어? 딱히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새벽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가 하고 싶어져. 나랑 같이 깨어있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져. 지금
한국어가 매우 유명한데 어떻게 배우지? 한국으로 유학 가자. 한국? 어느 대학? 성문대학교. 맞아. 내 친구 존도 성문대학교 갔어. 그래? 내 친구 야마모토도. 오케이. 우리도 성문대학교.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 한류를 선도하는 대학. 성문대학교. Welcome to 성문 University.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뮤직하이 김영준입니다. 끄벅. 자, 뮤직하이는요, 선문대학교와 함께 하고요. 자, 오늘 첫 곡이었죠. 이상은의 돌고래 자리로 시작해봤습니다. 새벽에는 정말로 누구든지 그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로 새벽에, 뭐랄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내 얘기를 함께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지금 또 함께 해주시는 뮤아가족분들도 그런 마음이 함께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지 않습니까?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사람은 뭐야? 설마 다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함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역시 오늘도 함께 노래,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합니다. 유후! 자, 오늘은요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보는 라디오로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새벽 2시라서 사실 이 보는 라디오라고 해도 막 눈이 좀 쾌쾌하거나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냥 웃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니까요. 그쵸? 새벽 2시에는 다크서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고릴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뮤얼 스튜디오 오셔서 생생한 현장 함께 즐기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뮤직하이 댓글자? 몇 글자 댓글이죠? 합성어, 여기 합성어, 오케이. 몇 글자 댓글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댓글 주제 바로 이겁니다. 뭐 이 밤에 아 내일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학교 가기 싫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려고요. 자, 주제는요, 내일 갑자기 자유시간을 준다면 난 이걸 하겠다, 애가는 댓글로 오늘 함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게 뭔지 궁금하니까요. 오늘은 그 댓글에 관한 주제로, 아, 주제에 관한 댓글. 자꾸 앞뒤가 거꾸로 되는데요. 네. 이 주제에 관한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바바바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미아가족들을 위해서요, 제가 또 자장가 불러드리죠. 이름하여, 안젤리나 자장가. 함께 할 텐데요. 자, 듣고 싶은 음악도 있으시면요, 얼마든지 보내주시면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실 곳 바로 이곳이에요. 50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샵1077이나, 고릴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롱롱, 긴 문자는요, 한 건당 100원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김영진의 뮤지컬, 기대해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8371님이 신청하셨는데요. 형준 오빠, 드디어 광주에 첫눈이 내렸어요. 행복해요. 라고 하시면서, 1루의 겨울나기를 신청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눈은 역시 예뻐요. 그쵸? 자, 그럼 8371님의 신청곡, 1루의 겨울나기 듣고 와서 함께 해볼게요. 영화처럼 사랑은 애초
몇 글자 댓글. 형주 씨 내일 출근 안 해도 돼요. 형주 씨 내일 수업 없어요. 크, 이런 말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아, 이렇게 갑자기 내일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이걸 하겠다에 관한 댓글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어떤 게 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고릴라 게시판에 여기 써있네요. 황인혜씨가요, 스키장 가고 싶어요. 이번 겨울은 정시 준비 때문에 못 가게 생겼어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요, 스키장. 하, 나도 갑자기 또 가고 싶네. 아, 스키장 진짜 가고 싶다. 연말 되니까 진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도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아, 자, 그리고 박소리씨가요, 파자마 파티. 평소에 친구들이랑 파자마 파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집이 비는 친구 집에 가거나 동네 공원에 텐트라도 치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놀고 싶네요. 요즘엔 밖에서 텐트 치고 잤다간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만요. 맞습니다. 텐트도 잘 쳐야 돼요. 요즘에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뭐 안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텐트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침낭도 좋은 게 많고. 혹시나 밖에서 주무신다면 좀 좋은 거 추천합니다. 나도 텐트 치고 한번 그런 야영 같은 거 하고 싶다. 거기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아, 좋겠다. 삼겹살. 야, 제주 흑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이, 오이, 오이. 아,